수험생 여러분, 23년도 4회차 공사 산업기사 과목 중에서 전기 응용 과목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1번 자동차 또는 기타 차량 공업 기계 및 전기 기계 기구에 기타 금속 제품의 도장을 건조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가열 방식이 뭐냐라고 했네요. 우리가 보통 도장을 건조한다는 것, 즉 자동차 겉에 표면에 페인트 칠하고 그거를 말린다는 거죠. 그래서 도장을 건조하거나 또는 염색 이런 부분에 많이 쓰는 게 바로 적외선 가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적외선 가열 이렇게도 하고 또는 적외선 건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자, 2번을 보시면 자동 제어 분류에서 제어량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 그랬네요. 우리가 분류할 때 제어량에 의해서 서버기구, 프로세스 제어, 자동 조정 이렇게 분류하고요. 4번의 정치 제어는 목표값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3번 전기철도의 급전 방식으로 교류 급전 방식 중에서 AT 급전 방식이 어떤 변압기를 쓰느냐라고 했죠. 우리가 AT 급전 방식하고 우리 BT 급전 방식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AT 급전 방식 그러면 보통 우리가 바로 단권 변압기를 쓰는 거고 BT 급전 방식은 흡상 변압기를 쓴다. 요거 두 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AT 급전 방식이니까 단권 변압기 방식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어서 4번을 보시면 1kW 전열기를 사용하여 20도cm을 10L를 80도씨까지 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 라고 했네요. 자, 1kW 전력이 1kW. 자, 20도씨의 물을 80도씨까지 올린답니다. 그럼 온도차 세타는 80도씨 마이너스 20도씨 이렇게 하면 되죠. 얼마큼 올릴 거냐 하는 거니까 결국 60도씨만큼을 상승시키겠다 이 얘기고요. 물의 질량은 10리터가 있답니다. 물의 질량 M은 10리터. 이때 시간이 얼마냐라고 했어요. 자, 시간 우리가 아워라고 할까요? 시간이 얼마냐? 그럼 우리 전열 공식 보시면 860에 P 아워 효율 이타. 얘는 CM의 세타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물론 이제 증기를 만들어서 증발열까지 구한다면 이 부분이 질량 M에다가 C세타에 증발열을 더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증기를 만들 때는 여기 증발열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지금 증기를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냥 CM세타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간을 물어본 거니까 결국 아워를 구하라 이 얘기고요. 그 요걸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2항 하면 860의 P 효율 이타에다가 CM의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C라고 하는 건 비열이죠. 물이니까 비열은 1이고요. M, 물의 질량은 10리터고요. 세타가 바로 온도차죠. 몇 도만큼 올릴 거냐? 60도가 되겠고요. 860에다가 자, 전력 P가 1kW고요. 지금 효율이 안 나왔죠? 효율도 안 주면 그냥 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걸 계산기로 누르시면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이 계산된 값이 기본 단위가 아워입니다. 아워.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죠. 그럼 이 계산된 값이 아마 0. 얼마 나올 거예요. 그럼 0. 몇 시간인데 그 0. 몇 시간이라는 게 없죠. 그럼 우리 분으로 바꿔볼까 하는데요. 1시간은 60분이니까 이걸 분으로 바꾸려면 60배를 하시면 얘가 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신 값을 60 곱하셔서 계산해 보시면 얘가 대략 42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5번은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반사율, 투과율, 흡수율이 관계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셋을 다 더하면 무조건 1이죠. 그렇죠? 빛이라는 게 어떤 물체를 닿게 되면 반사되거나 투과되거나
흡수되는 거지 그 이외의 것은 없죠. 따라서 다 더했을 때 100%가 나와야 되니까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더해서 1이 된다는 거. 네, 2번이 정답. 자, 6번을 보시면 전기 분해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전기 분해에 의해서 전극에 속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의 액을 통과하는 총 전기량에 비례하고 그 물질의 화학당량에 비례한다 라는 게 바로 네, 패러데이 법칙이죠. 우리 전기 분해 나오면 무조건 패러데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식으로 물어본다면 이때 속출되는 물질의 양 W는 KQ가 되고요. 이 Q가 전기량이니까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해도 되죠. 단위는 그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 전기 분해에 관한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죠. 자, 7번. 모든 방향의 광도가 360칸델라가 되는 전등을 지름 3m 책상 중심 바로 위 2m 되는 지점에다가 놓았습니다. 책상 위에 최소 수평조도 구하래요. 자, 최소, 그죠? 최소 수평조도 구하라는 거 주의하세요.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전등이 여기 하나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 전등의 광도가 360 칸델라다 이거예요. 이때 책상 중심 바로 위에 2m 되는 곳에 있답니다. 여기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하고 높이가 2m 되는 지점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높이가 2m. 여기에 지름이 3m짜리 책상이 있다 했으니까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책상이 놓여 있다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반지름이 얼마겠습니까? 지름이 3m라면 반지름은 1.5m짜리 둥그런 원형의 책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요 책상면의 평균조도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이 면적 전체를 구해서 여기 빛이 이렇게 들어올 테니까 입사각을 이용해가지고 입체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평균조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평균조도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최소 수평조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 중심 바로 위에 전등이 있기 때문에 이 책상에서 가장 밝은 지점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그 전등의 수직 직하점, 여기가 바로 중심이 가장 밝겠죠. 그러면 최대 수평조도 구하라 그러면 요 중심의 조도를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최소 수평조도 구하라 그러면 이 책상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끝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요 끝부분의 수평조도가 얼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럼 빛이 자 요렇게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요 부분의 수평조도, 우리가 수평면의 조도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수평면 조도를 자 EH라고 한다면 얘는 법선 조도에다가 코사인 성분을 곱하면 되죠. 그때 법선 조도는 어떻게 됩니까? 광원으로부터의 거리 제곱에다가 광도가 될 거고요.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 L이라고 하는 건 광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결국 이 광원에서부터 요 책상 끝 지점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요 거리를 구하려면 자, 요 거리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요게 L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높이가 2m, 요 반지름이 1.5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결국 L은 자, 2m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루트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하시면 이게 아마 2.5m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로 보는 거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코사인 세타는 요 각을 끼고 L분의 높이가 되겠죠? 그럼 2.5분의 높이 2m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수평면 조도 중에서 가장 책상 끝머리에 있는 수평면 조도는 거리 L은 2.5의 제곱, 광도 I가 360,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2.5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얘가 아마 4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기 눌러보시고요. 그럼 반대로 최소가 아니고 최대 수평조도 구하라 그랬다면 바로 이 책상 중심의 조도가 되는 거니까 그때는 그냥 어떻게 될까요? 거리. 그때는 요거 2m가 되겠죠? 거리 2m 제곱에다가 광도 360 이렇게 계산하면 최대 조도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수평조도 물어보면 중심의 조도를 구하시면 되고 최소 수평조도 구하라 그러면 책상 끝부분의 조도를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8번 가시광선 파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게 바로 가시광선이 되겠죠. 자, 이 가시광선은 이쪽부터 쓰시면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알고 계시죠? 무지갯빛 일곱 빛깔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요 보라색의 파장이 380 나노미터 요 빨강색의 파장이 760 나노미터가 되죠. 요게 파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가시광선의 파장은 380부터 760까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파장의 범위를 우리가 눈으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요 나노미터라는 파장의 단위를 이렇게 옹스트롱이라고 쓸 수 있는데 나노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요. 옹스트롱은 10의 마이너스 10승이죠. 따라서 이게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되려면 숫자 하나를 0을 더 붙여서 3800 옹스트롱부터 7600 옹스트롱까지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렇죠?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여기를 벗어나거나 여기를 벗어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380이라는 파장보다 더 작아지게 되면 파장이 작아지면 보라색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보라색을 한자로 자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를 자색의 범위를 벗어났다. 자외선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럼 파장이 반대로 760보다 더 커지게 되면 파장이 커지게 되면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빨간색을 벗어났다. 그래서 적색을 벗어났다. 적외선 이렇게 부르네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파장의 범위를 물어봤으니까요. 380에서 760. 네, 2번이 정답. 자, 9번을 보시면 2차 전지에 속하는 것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지는 두 가지로 보죠. 1차 전지, 2차 전지. 자, 1차 전지는 말 그대로 한번 쓰고 버리는 거가 1차 전지입니다. 일회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건전지, 즉 그냥 전지라고 부르는 것들은 1차 전지고요. 2차 전지는 충전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게 2차 전지죠. 이걸 전부 다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축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축전지라는 말 들어있으면 이게 2차 전지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 10번.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여 각 속도 오메가에 이르기까지 회전자에서 발열되는 손실을 나타내는 식을 물어봤어요. J는 관성 모멘트다라고 했네요. 일단 우리가 전동기가 회전할 때 이때 얼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하느냐 그 에너지 W를 구해보시면 2분의 1의 GR의 제곱에 오메가 제곱 요만큼이 원래 전동기에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전부 다 열로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발열 손실도 이만큼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GR제곱이 바로 뭡니까? 요 GR의 제곱. 요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관성 모멘트가 되는 거죠. 요게 관성 모멘트 J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바꿔보시면 2분의 1의 관성 J에다가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겠죠. 우리 오메가 S로 줬지만 오메가 S면 오메가 S로 쓰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오메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J 오메가 제곱 들어있는 3번이 정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관성 J라는 게
GR의 제곱 이렇게도 보지만 여기 반지름 대신에 지름을 넣게 되면 우리가 GD 제곱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지름을 반으로 나눈 거니까 이걸 제곱하면 여기 제곱이 돼서 이게 4분의 D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R 제곱 대신에 얘를 집어넣게 되면 4를 넘길 수가 있으니까 이게 4배의 J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관성의 4배가 바로 GD 제곱이다라는 거고 이 GD 제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플라이휠 효과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11번을 보시면 500W의 전열기로 2kg의 물을 10도에서 100도씨까지 가열하는데 몇 분이 걸리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때 전열기 발생열은 전부 물의 온도로 이용된다라고 가정한다. 즉 효율은 1이다라는 뜻입니다. 전부 이용되고 있다. 자, 500W의 전열기라고 그랬는데 우리 전열 공식 할 때는 반드시 kW를 쓰셔야 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500W는 0.5kW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의 질량 M은 2kg이고요. 그 다음에 10도씨의 물을 100도까지 올린답니다. 그럼 온도차 세타는 결국 90도씨가 되겠죠. 우리가 90도씨만큼 상승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10도에서 90도 올려라 100도, 올려야 100도가 된다는 거니까 이때 시간이 몇 분 걸리느냐, 즉 시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전열 공식 860에 P, hour, 이타에다가 cm의 세타란 식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시간을 구하시면 되는데 다 넘기면 860에 p 이타 cm의 세타가 되겠죠. 자, c는 비열, 물이니까 1이고요. 질량 m은 2kg. 자, 온도차 세타가 90도가 되겠고요. 860에다가 여기 P 집어넣으실 때 반드시 0.5로 넣으셔야 됩니다. 0.5kW. 그리고 이 이타는 효율인데 자 발생열을 전부 다 온도에 이용한다 했으니까 효율은 1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또 조심하시기 앞에도 문제 비슷한 문제 보셨었죠? 이렇게 전열 공식 가지고 풀어본 기본 단위는 시간이에요. 시간. 아워입니다. 근데 지금 분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이걸 분으로 바꾸려면 60을 곱하셔야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60배 해주시면 이게 분으로 바뀐다라는 거. 해보시면 얘가 아마도 25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12번. 기중기 등으로 물건을 내릴 때 또는 전차가 언덕을 내려가는 경우 전동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고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전동기를 발전기로 전환시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전동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한다는 얘기는 전동기를 발전기로 변환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벌써 그 얘기 나오면 우리는 두 가지 기억할 수 있겠죠? 발전 제동 아니면 회생 제동이 됩니다. 그래서 전동기를 발전기로 전환한다. 그러면 발전 아니면 회생 떠올리신 다음에 차이점은 그때 발생한 열을 저항을 통해서 소비해버린다. 그러면 발전 제동이고요. 다시 전원축으로 반환시킨다, 되돌린다 이런 말 나오면 회생 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원에 반환하면서 감소시킨다. 즉 전원에 반환시키겠다라고 했으니까 아 회생 제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SCR 기호 중에서 오른 거 우리 앞에서도 SCR 한번 그려드렸었죠. 자 이렇게 그리면 이게 다이오드죠. 애노드, 캐소드. 자, 이 상태에서 게이트가 달려 있으면 이게 SCR이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게이트가 있다는 거. 이걸 세워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이 게이트라는 거니까 틀렸죠. 게이트 맞는 거 3번 하나밖에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14번 반도체 소자 종류 중에서 게이트에 의한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소자, 즉 게이트로 턴온을 하지 않겠다는 건 게이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게이트가 없는 소자가 바로 뭐예요? SSS죠. 우리가 SSS나 또는 다이액 얘네들은 2단자 소자죠. 그렇죠? 양극성이긴 한데 2단자 소자. 심벌을 보시면 자 이렇게 양극성이니까 양방향이 되고요. 여기 애노드와 캐소드로만 있고 게이트가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게이트 제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SCR이나 GTO도 SCR이죠. SCR, GTO, SCR. 그다음에 SCS는 게이트가 두 개씩이나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게이트 제어가 된다라는 거. 자, 15번을 보겠습니다. 방전등의 전압 전류 특성은 부 특성으로 일정 전압 전원에 연결하면 전류가 급속하게 증대가 돼서 잘못하면 방전등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전등에 꼭 들어있는 장치 바로 네, 안전기가 되겠죠. 16번 가시광선을 구성하는 색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색은 이랬네요. 앞에서 우리 앞에 문제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파장 보셨었죠. 네, 파장 380에서 760 나노미터 범위가 가시광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파장이 제일 크네요. 얘가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적색이죠. 적색.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17번 유전 가열과 유도 가열의 공통점 그랬습니다. 일단 이름은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유도 가열은 우리가 히스테레시스 손하고 와류 손을 이용해서 열을 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금속 물질에서 발생한다. 철손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전 가열이라는 건 유전체 손을 이용해서 열을 내는 겁니다. 자, 유전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바로 절연물에서 생기는 손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금속 물질이고 얘는 절연물질에서 생기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둘의 공통점이 있죠. 바로 주파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 직류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직류는 주파수가 없으니까. 따라서 얘네 둘은 반드시 주파수를 갖고 있는 교류에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라는 것이 공통점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직류는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18번 전기 저항 용접이 아닌 것 그랬죠. 우리가 점 용접, 불꽃, 심 용접 다 들어가고요. 원자 수소 용접이라는 건 없습니다. 19번 잔류 편차가 발생하는 제어 방식, 네, 바로 비례 제어죠. 편차가 생긴다, 비례 제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20번 보시면 전차용 전동기에 보극을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네,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번까지 전기 응용 과목에 대해서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